어머니에 관한 영화를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우연히 그 한낮 천변을 걷다가 저희 어머니를 닮은 한 중년 여성의 뒤를 한 20대 남성분이 굉장히 바짝 붙어서 쫓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. 그 모습에 괜한 노파심이 들어서 그들의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봤던 기억이 있었는데, 그것이 자연스럽게 저희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고, 영화를 만드는 데까지 연결되었습니다.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데에는 이장호 감독님의 1984년작 바보선언이라는 작품이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. 대담한 이야기 전개 방식과 그 특유의 활기가 당시에 제게 굉장히 큰 인상을 줬고,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관객분들에게도, 그리고 이 영화도 그러하기를 바랐습니다.